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하여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두 차례 침략 중 1597년 제2차 침략을 정유재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명과 여진족 등 동아시아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전쟁의 결과 조선은 경복궁과 창덕궁 등두 개의 궁궐이 소실되었다. 인구는 최소 100만 명이 이상 감소했으며 경적지의 3분의 2 이상이 황폐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은 보통 우리가 1592년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 이 정도로 보통 알죠. 그 자세한 거는 잘 모르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더 모른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원래 임진왜란은 조선을 침략한 계기는 그 명분이 있는데 현재 열도 일본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이 명나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어에 길좀 비켜달라 이래가지고 조선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길을 왜 비켜주나? 그거는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길을 비켜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먼저 조선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명나라를 점령한다. 그런 명분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외국, 미국 사이트나 다른 해외 사이트에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앞에 조선이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을 길이 좀 비켜달라. 그래서 이제 조선이 생각해보니까 왜 길을 비켜줘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운 전쟁이 임진란이 되겠습니다. 명을 치기 위해서 조선이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부터 이제 치고 난 다음에 명나라를 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허황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현재 이 세계 지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하고 이제 일본 측의 지도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일본 아닙니까? 자, 이 열도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 땅인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동기가 여기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하고 이제 전쟁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한테 길을 비켜달라 이제 그래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조선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가지고 일본이 이제 조선을 쳤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래 따지면은 일본이 이렇게 조선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죠. 바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대륙 남쪽으로 해가지고 대만을 거쳐가 이렇게 명을 친다든가. 이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한반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가 이렇게 명나라의 수도를 이제 치면은 이제 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실용적으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치는 게 이게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역사를 배우는 걸 보면은 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가 이 조선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북쪽을 땅을 경계가 이렇게 명나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전략과 전술 쪽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명을 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조선을 점령을 하지
못한다면 맥나라를 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조선을 정복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물자의 손해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열도 일본 섬에서 바로 이렇게 명을 치는 게 이익적으로 아주 좋다고 이제 보는 그 전술과 전략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명나라로 들어간다는 거는 육지를 이용해가 이렇게 명나라로 들어간다는 거는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 명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일본이 명을 치는 게 이제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조선을 쳤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명나라라는 게 이게 조선이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겠죠. 이 한반도 조선을 치고 임진왜란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는 좀 허황된 얘기라고 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이제 있겠죠. 바로 여기 대륙 이 부분에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록을 계속 읽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 부분의 지명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하면서 이제 올리겠지만 왜 이쪽 부분에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 만들려고 계획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영상 만들기가 좀 어렵네요. 역사 이야기라 그런지 그 상황 설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증거도 이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위키백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 임진왜란이라고 그림 한 점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부산진 순절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부산. 부산진 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에 격정 장면을 동래부 하원이었던 변박이 그린 기록하이다. 이 순절도는 동래부 순절도와 함께 순종 35년에 처음 그려져서나 현존하는 것은 영조 36년 동래부사 홍명한이 당시 동래부 감룡 소속의 허언이었던 변박을 시켜 고쳐 그리게 한 것이다. 이 그림도 원본이 아니라고 하네요. 영조 36년에 홍명한이 동래부 감령 소속의 하원이었던 변박을 시켜가지고 새로 그린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부산 진술절도라고 이제 소개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적이 부산이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명나라의 대륙 쪽에 부산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한반도에 부산이 지명이 맞고 이 그림이 한반도에서 그려진 것이 또 맞다고 또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임진왜란이 대륙하고 이 한반도하고 두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산이 만약에 대륙의 지명이었다면은 뭐 이 한반도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명나라 쪽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했지만 일본이 명을 바로 치면 되지 한반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부산 진순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임진왜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전쟁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것을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기 전쟁하는 이렇게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확인은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병사가 이렇게 보이네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성을 공격하는데 이게 하여간 뭐 임진왜란 때 뭐 부산에서 전쟁하는 장면을 그려놓았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임진왜란에 그 일본하고 조선하고 전쟁을 했다는데
그 병약이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확인을 해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조선이라고 돼 있고 요 깃발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명나라라고 요 깃발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 보통 명나라라고 하면 요런 깃발이 명나라 깃발인 것으로 알고 있죠. 이 명나라 깃발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자신들의 명나라 깃발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 여기 명나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이 국기가 이게 명나라의 이 국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네요. 청나라시대 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기들 국기라고 설명을 하는 길을 보면은 이런 용 형태의 국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명나라라고 현재 국기를 볼 수가 있는데 명나라의 기는 이렇게 앞에 명이라고 적힌 이런 형태의 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국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본 그거는 요 보라고 되어 있네요. 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문장이죠. 황제의 가슴에 보면 고룡포에 사용하는 그런 문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데 이거는 국기가 아니죠. 그리고 현재 여기 청나라의 국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나라의 국기다 보면 이 용의 형태로 되어 있죠. 사실 청나라의 국기는 공식적인 제가 국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용 국기 이게 아니고 날개에 달린 용 국기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기인데요. 청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이제 팔기군이라는 그런 군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사용했는 국기가 바로 요 문양의 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상징하는 기가 아니고 군을 상징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기군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청제국 당시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문양을 볼 수가 있죠. 앞전에 여기 청나라 국기라고요 보이시죠? 요 문양하고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기군에 있는 이 국기가 바로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로 이제 바뀌는 거죠. 뭐 현재는 이 국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국기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중국이라고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야들은 뭐 어떤 국기가 진짜 중국의 국기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야들 가짜 중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깃발을 뭐 청나라 국기다, 명나라 국기다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뭐 자기들 조상의 국기다 이제 구라를 때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교정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교정국이 나오고 이렇게 조선의 국기도 보이고 명나라의 국기도 이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나라의 국기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설명했지만 이게 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복장에 사용하는 그런 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본이 사용한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지휘관의 이름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정부 수반 조선 선조가 보이고, 조선의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사의자 이혼이 보이네요. 일본에는 태하, 태정 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감백이라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스구라고 설명을 하네요. 뭐 아들인가 봅니다. 같은 성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지부를 보면은 이 산에 요런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성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좌의정 윤두수라고 또 나오고 류성룡 여기는 도체찰사 유성룡 이원익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복장이 보이죠? 이원익의 복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일본에는 보면은 일본의 지휘부를 보면 대로 마에다 도이시라고 이런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중앙군이라고 이렇게 도원수 군율이 나오네요. 또 지방군 또 나오고, 지방군의 성응일, 일본군에는 뭐, 초대장 겸 7군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물명에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조선의 병사나 군관들의 이미지를 볼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거의 사진이 거의 남아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그 아래쪽에 계속 이래 보면 경주 판관 박의장이라고 이런 사람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수군 또 나오네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나오네요. 이순신에는 지금 충무공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 사진이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딱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위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하여간 요 인물, 이산해라는 인물을 한번 선택하고 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산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은 1539년에 태어나가지고 1609년까지 산 인물이라고 나오네요. 조선 의정부 의정직 책을 지낸 조선 중기의 문신, 정치인, 시인이며 성리학자, 교육자, 화가이다. 자,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국 의정부 의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복장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선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여기에 문양을 볼 수가 있죠. 이 문양은 공작이 되겠네요. 꼬리를 보니까 공작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장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선 관료의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축소해 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이렇게 축소해 보면, 이 조선 관료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 조선 관료를 복장을 이 가슴 부분을 자세히 확인을 해 보면, 이 하나의 통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복장이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한 개의 통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관료 복장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 옷을 입으면 이 앞쪽에 이렇게 뭐라 단이라고 하나 이 기실 하나 이렇게 옷이 이렇게 겹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옷이 형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 조선 관료 복장은 한 개의 통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조선옷 특징 이름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선옷의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아, 여기에 좀목 밑에 있는 이 선들이 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조선의 관료 옷을 볼 수가 있죠. 자, 도포를 보면 이렇게 깃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고리 매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선비들이 입는 복장이죠. 그러나 조선 관료를 보면 여기도 보면 위쪽에는 이렇게 작은 지게 깃이 있어도 이 아래쪽에는 이제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듭이 있네요. 이쪽에 매듭이 있는 걸 봐서 이 전체로 하나의 통으로 형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화로 이렇게 조선의 이제 복장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전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조선 관료의 복장을 보면 깃이 이 위쪽에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아래쪽에는 이제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조선 관료 복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조선 관료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조선 관료 복장이죠. 자, 조선시대 우리 옷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시대의 옷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통복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깃이 없고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깃이 없다기보다 이 매듭이 가슴 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크게 덮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령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 나무 위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단령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으며, 자, 여기도 보면은 복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최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라 중 후기의 단령이라고 되어 있고 종몽주의 초상화 고려 말 조선 초의 단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최재공 초상화 조선 중 후기 흑단령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신숙주의 초상화 흉보에 달린 단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복장을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앞에 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분도 보면은 깃이 없고 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조선시대 복장 보이시죠? 자, 여기다 보면 가슴에 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 자, 요거 조선시대 복장인 걸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자, 현재 명나라 관료 복장이라고 위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작은 명나라와 작은 송나라의 고위층 관료 비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차이나 복식의 변천사라고 보이고 이것이 명나라의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깃이 없고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진비록 드라마의 고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장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깃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관료 복장을 보면 이 깃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 복장하고 조선의 관료 복장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블로그 내용에 보면 중국의 한복 공정에 대한 이런저런 잡설들이라고 나와 있고, 고려양과 명나라 한푸의 실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복장을 보면은 모자가 이제 둥근 형태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보면 모자가 둥근 형태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선의 복장을 돌아와 보면 이렇게 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깃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명나라 복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명나라 복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의 한복 공정에 대한 이런저런 잡설들, 고려양과 명나라 한푸의 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의 복장이 이 갓처럼 이렇게 생긴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형태를 보면 둥근 형태의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명나라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복은 중국 거, 중국 드라마 따라하지 마. 요런 블로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헐, 우리 소엔이 새해 인사를 왜 니네가 받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경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캡처를 했네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한복하고 김치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죠. 중공에서는 현재 이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조선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내용을 함께 볼까요? 자, 중국 드라마 성화 14년입니다. 자, 2019년 5월 촬영 시작, 2020년에 방영을 끝냈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4월에 방영은 되었는데, 성룡이 제작하고 스티브 유가 출연하는 문제로 방영 당시 한참 시끄러웠는데, 결론은 스티브 유를 통편집하는 걸로 어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엉뚱한 걸로 불이 붙는 바람에 방영 내내 소동이 벌어졌다. 다름 아닌 출연진들이 쓰고 있는 값이 말썽이다. 저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즉, 여기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 배우가 쓰고 있는 이 값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한복 뺏기기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 중국 드라마 팬들분들 꼭 읽어주세요. 저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중공이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 한복이 이제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조선의 복장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복장이 조선시대 복장 똑같죠. 자, 이 드라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이제 드라마까지 찍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한복 동북 궁정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자, 이것이 명나라의 이제 한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갓이 둥근 형태의 갓을 볼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드라마 내용으로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제작해 올린 영상인데요. 제목으로는 중국 차이나는 진화요, 진화가 대조선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양어로는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화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차이나라는 이 말은 현재 원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거는 신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 영상은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자, 여기 한 부분을 보면은 세계에서 명나라 왕조의 유일한 왕자 누마의 무덤 왕관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의 왕의 무덤에서 나온 그런 갓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갓의 형태가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앞전에
요 복장이 명나라의 복장이라는 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요 둥근 형태, 요 갓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중국의 한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올려놓은 건데, 자, 여기 보면 루의 무덤 왕관이라고 되어있죠. 왕이 쓰던 왕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나라의 왕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명나라가 우리는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명나라의 왕조가 그 대륙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명나라가 조선이 맞다면 왕의 무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자, 대륙에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반도가 이 조선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의 무덤이 있다고 배우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한반도에 있는 무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그러면 요 명나라의 왕조가 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고, 요런 같이 출토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나라의 왕조의 우리의 선조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륙에 있을까요? 한반도에 있을까요? 자, 요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나라 왕조의 유일한 왕관이라고 이 사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족이나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 갓은 명나라의 왕조하고 귀족이 사용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요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귀족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요렇게 적어놓은 거는 요 사이트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요 갓은 명나라의 왕의 무덤에서 출토되어 있는데 명나라 왕조의 왕의 무덤에서 발굴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앞전에 그 위에 있는 그 갓을 이제 만든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물은 명나라의 왕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덤이 발굴한 첫 번째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여기 명나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왕실의 무덤을 발굴 황제 이후 이상 200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여기 보면 또 명나라 루왕의 무덤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형태의 갓은 명나라의 왕의 무덤에서 발굴되어 있는 갓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나라 갓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블로그 내용을 보는데요. 조선의 복희라고 나와 있죠. 자,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면, 자, 여기도 보면은 조선의 복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정도전에 초성하다,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보면은, 기시 통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 없다는 거죠. 이 관료 복장이 통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선 관료의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보면은, 자, 앞전에 소개한 그분이 되겠는데, 여기는 이분은, 자, 여기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신숙주라고 됐죠. 초성화, 조선 초기 흉배가 달린 달령이라고 설명하는데, 자, 여기다 보면은, 자, 기시 없잖아요. 기시 없고, 자, 이런 식으로 기시 없고, 자, 통으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통으로 되었다기보다도 매듭이 이제 오른쪽에 보통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덮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앞에 이렇게 깃이 이렇게 달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신숙주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보면은 기시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 기시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목장은 이제 기시 이제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제례를 지낼 때 이제 입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이분 보이시죠? 자, 이분. 자,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부분 아닙니까? 네, 드라마 배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드라마 정도전의 정도전 의상인데, 조선 초기의 처리과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전형적인 초기 의상을 보여준다. 자, 요거 조선의 복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요 복장 다시 한번 돌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장이 중국의 한복 궁정에 대한 이런저런 접설들을 하면서 고려양과 명나라 한포의 실체라고 설명을 하죠. 자, 요게 바로 명나라의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중국의 한복 궁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맨 같은 사이트 내용인데, 요것이 바로 명나라의 복장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왼쪽 조선 전기 이연보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오른쪽 뉴얼 온타리오 박물관 소장. 자, 명나라 양무림의 초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뉴얼 온타리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죠. 자, 뉴얼 온타리오 박물관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1857년 자연사 박물관으로 처음 시작하여 노열 온타리오 박물관은 1912년에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갖춘다. 자, 요 박물관이 노열 온타리오 박물관이 캐나다에 있다고 하며 이렇게 생긴 박물관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소장 명나라 양무림의 초상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같이 똑같은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둥근 가스의 형태이죠. 자, 앞전에 드라마에서 자, 정도전의 의상이 보면은 조선시대의 초기 전형적인 의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의상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복장으로 자,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확하게 이 복장으로 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던 일본이 이 한반도 이렇게 조선을 침략해 가지고 임진왜란이 발생했다는 건 이거 엉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 한반도에 침략한 게 아니라 이 한반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륙 명나라를 침범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이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왜 우리나라의 유물이나 남아있는 그림이나 사파들을 보면은 이 한반도가 임진단이 버려진 것처럼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현재 이 열도 일본이 바로 이 명나라를 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점 기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점 기지가 바로 이 한반도 여기에 전라도 쪽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쟁 물자를 다 갖다 놓고 비축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나라 쪽으로 이제 운송을 해가 이제 전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적이나 그림들을 보면 이 남쪽 부분에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남아있는 건 이건 유적이 되겠죠. 유적이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의 관리부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시 이제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리부정은 이제 이렇게 기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시 읍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성풍수월이라고 하는 한 사이트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나라 조공국가 소수민족을 정리한 황청직공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황청직공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청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황청직공도라고 하면서 각 세계의 여러 민족의 복장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 이민족 간인이라고 되어 있고, 조선 관료의 이제 복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 복장이. 자, 앞전에 관료 복장을 확인했을 때는 기시 없었는데, 여기 보면은 조선 관료 복장이 이렇게 기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조선 관료 복장하고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야, 그런데 이거는 조선 관료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입는 그런 한복 형태가 되는데, 이 복장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깃이 보이죠? 요거는 육후구 복장이고, 아래쪽으로 계속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베트남 이민족 관인 부인이라고 돼 있고, 여기 간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장을 보면은 이 베트남 복장의 관원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관원 복장이 깃이 없이 통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깃이 보이지 않고 있죠? 통복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의 문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전에 보면 조선 관료 복장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조선 관료 복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장하고 똑같은 관료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청직공도에 현재 이 복장이 베트남 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선 복장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왜이 복장이 베트남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청직공도의 원문을 봐도 이 복장이 베트남 복장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조선 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위쪽이 조선 복장을 다시 보고 있는데, 이 깃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조선 복장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 관료 복장이 그게 조선 복장이 맞다면, 조선의 관원들이, 즉, 베트남에 가서 그 베트남을 다스렸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복장은 뭐냐? 이 복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관료의 복장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실제 명나라의 관원 복장은 이 복장인데, 이 복장을 입은 분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을 다스렸고, 그리고 요 깃이 달려있는, 이 깃이 달려있는 이분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관료가 명나라에 다녀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복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소장이 되는 맥나라의 약물임의 초상화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복장으로 맥나라가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정도전이 입었는 두루마기 차림의 형태로, 이 갓세 형태로 명나라가 이제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명나라의 정부 수반이라고 되어 있고, 황제가 만력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력제는 156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1562년까지 산 인물이고, 제13대 황제이다. 명나라의 황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읍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병부상서 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성은 명나라의 문신이다. 장안원 공진 호원 동촌이고 북진내 동명현 현재 산둥성 둥민현 출신이다. 이런 내용을 부탁했죠. 자, 이분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 이분의 석성의 좌우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좌우성을 보면은 자, 이거 한복이지요, 이거? 자, 이게 한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복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 복장을 나눠가지고 하나의 조선을 두 개로 나누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명나라가 중화인민국이 만든 나라로 가져가 버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조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가져가 버리고 하나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 나와 가지고 각각 다른 나라인 것처럼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명나라의 이 지위 체계를 보면은 거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지위 체계의 이름을 보면은 다 조선 이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송응창, 이여송. 이여송 이분 아시죠? 자, 이여송은 명나라 말기의 장수로 임진왜란 때 파견된 명나라 장군의 한 사람으로 요동 철영위 출생이다. 조선계이며 본가는 성주이시다. 자, 이여송이라는 이분이 조선계, 조선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기신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심유경, 양호, 장세작, 이여매, 조순웅, 동일원, 천만희, 유정, 이다 조선 사람 이름 아닙니까, 이거? 자, 이 이름만 봐도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보통 만리장성 그러면은, 자, 이 만리장성은 진나라의 진시황이 만들었다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여기 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여기 흉노족 보시죠? 이 흉노족이 기원전 4세기부터 5세기까지 버가시아 스텝 지역에서 존재한 유목계국이다. 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고대 진나라 시황제, 즉 진시황이 청각을 잃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융합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후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게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축 되면서 친축하여 현재까지 남아있는 중국의 상징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나라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명나라 시대에 그것을 이제 보수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은, 대명 여지도에 그려진 명장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명여지도에 그려진 명장성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직내성 지역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보통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쌓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게 아니라 우리 조선 대명 조선에서 쌓는 그런 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장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만리장성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 현대식 콘크리트로 새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리장성 영상을 찍으면서도 설명을 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만리장성으로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 산에다가 새롭게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현재 만든 장성이 현재 이런 형태의 이제 장성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만리장성도 있었겠지만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산에다 새롭게 많이 만드는데요. 그것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가면은 관광지로 개발돼가지고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바로 가짜로 만든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얗게 벽돌과 벽돌 사이의 접착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현대식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질이 이제 콘크리트로 접착을 했다는 거죠. 역사에 관심 있고 없고 떠나서 이 건물 형태를 잠시만 이제 살펴봐도 이게 가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지를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을 하얗게 칠해진 부분 보시죠. 이게다가 콘크리트로 새로 만들어진 성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산성에 가면은 이 성벽을 복구를 해놨는데요. 이 복구해놓은 거 보면 현대식 콘크리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장성을 보면은 이게 가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장성이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명장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나라 때 만들어진 장성이 아닙니다.